웃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죠. 내가 볼 수 있게. 자, 한번 볼게요. 너를 사랑한 나라고 나 외쳐 야, 너무 좀 빨리 들어갑시다. 오늘 야, 무슨 회사예요? 건강검진 관련 서비스 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식케어라고. 근데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어?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 모르겠다. 들어갑시다. 어 뭐야? 어디야? 이게 뭐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박수. 자. 자.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악수를 한번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하 파도 파도. 네. 야 전부 대식자라면 MC 문선생 반갑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 삼겹살 집에서 불러도 여기서 불러. 산맥에서 하고 있는 부드러운 회식을 권장하고 억지로 강압적인 회식을 거부한다라는 뜻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식케어 편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회식을 즐기시면 되고요. 저를 괴롭힐 삼겹살집을 잡아놓고 나를 부른 신청자 누굽니까? 어디 계세요? 좋습니다. 이쪽 나와보세요. 예. 지식의 컨텐츠 기획팀의 엄마를 맡고 있는 박윤정이고요.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요?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신입사원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파릇파릇?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올해 3월에 아하. 앱을 출시를 했는데 또 7월에 개편을 했고 또 조만간 또 개편을 할 예정인데 기획하랴, 디자인하랴, 개발하랴 지금 다들 힘든데 그동안 말 못하는 뭐 한이 쌓였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아니 어떻게 신청했냐고 물어봤더니 네. 한 3분을 얘기했습니다 혼자. 아 그래서 지금 신청한 예. 이유를 말씀드리려고요. 예, 지금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질문이. 아 미치겠네. 아 예, 예. 이제 친해지려고 얼마 전에 워크숍을 다녀왔거든요. 아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으나 짜리겠습니다. 예 하고요. 친해지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워크숍 때 친해지려고 또 친해지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파이팅! 됐어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네네. 이런 회식 정말 싫다라는 회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부드러운 회식 16강을 제가 한 3번을 해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떤 회식이 나왔나요? 그래서. 9시 전에 일찍 끝나는 회식. 그 택시비 주는 거. 택시비를 주는 회식. 아하. 그 두 가지는 사실 회사에 어떤 그 윗사람의 컨펌이 좀 있어야 돈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윗분들을 설득해서. 야 좋습니다. 오늘 9시에 끝나고 택시비 주는 회식을 이어갈 겁니다.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 주량에 맞는 딱 맞는 잔을 하나씩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잔으로 저희가 한번 세팅해 드릴게요. 자 한 맥 한번 쭉 하면 한잔하면서 시원하게 한번 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잔하고 싶은데 맥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맥주를 좀 갖다 주세요. 맥주 시키신 분 여기입니다. 예 맥주 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맥주 시키신 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맥주 시킨 사람이에요. 일로 올라오세요. 아니 이 사람은 맥주 내가 시켰다고. 이쪽 와요. 야 제주왕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GC케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재정 씨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삼겹살 집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들어올 때도 좀 놀랬겠네요.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밖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 진짜 삼겹살 먹고 싶지 않아요?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와. 아, 가수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보여주고. 아, 그럼요. 여러분의 회식을 위해서. 회식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노래 준비해드려야죠. 회식에도.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한 맥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술 드신 김에 취중 진담을. 아하! 박재정 씨가 부르는 취중진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냄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좋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손 찍고 한 손으로 흔들어주는 센스 남은 손으로 흔들어주세요. 박재정입니다.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자꾸 왜 웃기만 하는 거니 괜찮으세요?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날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도 아무에게 나는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너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 말 아까부터 했던 말도 왜 미안해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널 사랑해 살바라다 살바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맥주를 좀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유 스케줄 있어요? 뭐 한 잔 딱 시원하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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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씨가 그러면 건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식해요 부드러운 회식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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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몸에 부드러운 거 좋아요 노래 한 곡 하니까 또 주시네요 실력자들이 항상 회사에 한 명씩 있어요 네 회사 안에 가수가 있습니까? 네, 노래 잘 부른다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 아,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 좋아하시죠? 소주 한 잔. 아! 한맥을 앞에 두고 한맥 한잔 하겠습니다. 네. 자, 불러보겠습니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같아요. 여보 시작.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센스 넘치는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중진단보다는 우리 재정 신곡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제가 또 9월에 신곡이 나왔었어요. 제 신곡이 비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인데 저도 무반주로 한번 불러드리자면 아, 너야말로 사랑인 줄 몰라서 그래 난 너가 없으면 죽겠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비에게 쓰는 편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맥이 오비 거거든요. 그래서 오비에게 쓰는 편지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잘하네. 잘한다. 광고 한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난 너가 없으면 죽겠는데. 이런 회식을 자주 해봤어요? 같은 회사 식구들끼리 이제 회식을 많이 해봤었고 보통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있어요. 네. 조금 보니까 더 좋고 눈치 안 보고 약간 술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재정 씨와 함께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네. 이름하여 재정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박재정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주식해요. 자, 이걸 좀 해줘. 어, 여기 먼저 주셨어요. 제 아내한테 축하 인사말. 노래로 해드려요. 멘트로 해드려요. 노래랑 멘트 같이 해주세요. 찬미님을 네. 위해서 제가 축가에 항상 김동률님의 감사를 불렀었는데 아, 감사를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찬미님 박재정입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정 씨와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뭐 해보고 싶습니까? 백허브야.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고 남자친구 있어요? 뭐 근데 되게 당당하다. 야야 찍어줘 이런데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어떻게 하고 백허가 해주세요? 멘트가 좀 있으면 좋잖아. 출근해야 되니까 알람콜로 일어나. 앞치마 아니 앞치마 괜찮은데 왜 잘 때 앞치마 안 하는 법 있습니까? 자 갑니다. 레디 액션. 보경아 출근해야 돼. 일어나. 일어나.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혹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원하시는 거 뭐예요? 아이한테 부드러운 자장가 하나 혹시나 가능할까요? 아이를 위한 자장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예, 예. 근데 본인이 잘까 봐 그래요. 제가 아이를 잘까 봐 우리. 제가 아이라 생각하고 불러주십시오. 아, 잘 자라 우리 아가. 애기 소리 좀 내줘야지. 애기 소리 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하가양도. 오! 이 회식을 위해서 또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 한 곡 더 해주신다고요? 좋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네. MS 전업의 바라만 본다를 준비해 왔는데요. 피아노 버전으로 갖고 왔어요. 바라만 본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 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나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져
가졌으니까 둔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을 너만 왜 모르니 여러분 아시나요? 너를 외쳐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가 나라면 더 참 아팠을 텐데 슬픈 역할은 내가 맡을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죠 내가 볼 수 있게 자 한번 볼게요 너를 사랑한다 외쳐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한 걸음 더 다가갈까 더 가까이 내게 갈까 오, 어제보다 더 내일 더 널 사랑해 yeah. Ooh, yeah, yeah. 혼자 바라고 바라만 보다 울컥 그리움이 솟는다 바보 같은 맘에 하지 못한 그 한마디 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그리고 그리워해야 내 맘 너의 곁에 닿게 될까 매일 하루 종일 너의 생각에 사무쳐 너무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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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 표현입니다 잘해줬다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왜 여기를 앉아서라는 생각을 해서 하셨어요? 곡 다 사랑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떠셨는지? 남자한테 끌려본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남자한테 끌려본 게 오랜만이다 재정씨가 어딜 둘러봐 쌍두 마취가 지금 예 오른쪽에 쪽에 다 지금 이러거든요 제일 고위층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회식사는 마칠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벌써 마칠 시간이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네. 제가 나와서 좀 재밌게 만들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식 주제가 9시 전에 끝나는 회식 그리고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회식 지금 죽였습니다. 자. 네. 지금.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회식잖아. 여러분 훈훈한 모습 보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재정 씨가 마지막으로 전부라고 외쳐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식해요. 우리 가족분들이 회식 자랑을 외치면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 큰 목소리로 인사 나눠볼게요. 감사했습니다. 전부 회식 자랑 고등학생 즐기세요. 감사했습니다. 예. 아, 잘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회식 즐겁게 보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